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예! 예! 오늘 모든 밤을 드릴 첫 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주, 석진, 박현, 데니아, 이규현, 조도혁 씨. 예! 예! 야, 수풍 사무이까. 야, 미량박. 야, 오늘부터 출근 막했어. 예, 예. 아, 야, 우메, 왔다. 아, 미량박, 야, 순풍 산부인가. 아, 오늘 어찌됐든 저, 우리 그, 여섯 분의. 예. 우리 뭐냐, 남자들이, 남탕이에요. 아니, 저, 우리 두 분이 네. 일단 좀 어떤 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예. 오늘 네 시간 준비했어요. 예, 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개코코마님. 예. 아, 기혁 씨,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래로 네.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말로 네. 설명이 안 될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5, 6, 7, 8. 나는 나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기쁨이여. 내가 만약 어려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의리로 똘똘 뭉친 바로 프로맨스 특집입니다. 해설로 맺어진 우정 김성주 석주의! 계속해서 비는 물보다 진하다 실제 사촌 형제죠. 박준영 대미야! 주부들의 엑소 착한 남자들이 똘똘 뭉쳤다. 이기환 그리고 조동야!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제가 해도 돼요. 아니 그 무슨 뜨거운 우정 이거 뭐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이거 뭐 나와서 아니 그거 노래를 왜 매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궁합을 위해서. 예? 제덕 씨도 저희도 뭔가 해야죠. 왜냐면 얼마 전에 인사해. 아, 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네. 옷을 좀 두껍게 입으셨어요? 안 더워요. 몸이 좀 안 좋아요. 실례지만 제가 요즘 좀 과한 스케줄로 인해서 꽃샘 추위에 예, 몸살 감기가. 아 그래요? 예, 꽃샘 추위에 이겨내지 못하고. 아니 그러면 네.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고 하루 쉬세요.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예. 아 조세호가 꼭 해피 투게더에 필요할까요? 예, 한 3일 정도를 예, 이렇게 아 그래서 알아주는 예, 식음 전폐하다 보니까 꽃샘 추위로 이게 됐어요. 학교식 불러 가서 다행이에요. 놀랐어요. 아, 일단 애정이 있으니까 쓰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자 오늘 저 어쨌든 저 말 그대로 그 브로맨스. 브로맨스가 일단 남자들 간의 그런 우정 예,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정마다 좀 진한 게 그렇죠, 그렇죠. 기름해진 우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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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어쨌든 아, 아니 근데 김성주 씨하고 석주 네. 씨가 두 분이 친한 건 좀 의외인데요. 아, 어떻게 그런가요? 예. 아, 원래 저 해설자 그 캐스터 해설자로 아, 그렇군요. 농구 중계할 때 아, 네. 만나가지고요. 뭐 그때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제가 네. 김성주 씨의 팬이다 보니까 예. 쫓아다닌 거죠. 아~ 네, 그냥 뭐 이렇게 아, 여태 옆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건질까. 예. 네, 그렇지만 일단은 키는 제가 커요. 원래는 저 안정환 씨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래, 맞아. 시간이 안 돼가지고. 급하게 석준 씨, 석준 씨가. 예, 예, 금방 예. 어두워지시는데요. 아, 제가, 아니, 제가 그런 거에 어두워진다면 김성주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네, 알지? 급할 때, 급할 때, 어려울 때 전화해서 나올 수 있는 석주일이군요. 그럼요, 석주일. 예, 예. 사실 저 우리 두 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해설하시면서 네. 우리 좀 친해지신 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꽤 됐죠. 그게 한 2010년인가. 아, 예. 2009년, 10년이 그때였는데. 네. 제가 정확한 거는 2007. 7년인가? 예. 그렇게 더 됐는데. 예. 아까 축구도 했지만 농구도 하셨어요. 그 농구, 예. 농구.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운동선수 출신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는 차원이 넘어서 좀 이제 존경하는 차원인데 그래요. 왜냐면 제가 못하는 걸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근데 석주일 씨가 이제 해설위원으로 영입이 돼가지고 네. 같이 이제 중계방송 했는데 뭐 이렇게 딱 그렇게 막 그 해설위원 쪽에서는 이렇게 막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아, 좀 아쉬웠나요? 좀 많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네. 이게 처음 한두 번 방송해 보면 중계해 보면. 오래 할 것이다, 아, 못할 것이다. 단가 나오죠. 딱 나오거든요. 딱 처음에 석주희 씨하고 해보는 순간 예. 이분 어느 정도 하실 것이다 좀 느낌이 오셨는지. 예, 뭐. 말 잘해. 어? 말 잘해. 수명, 수명, 예. 한 시즌 버티기 좀 힘들어. 한 시즌. 한 시즌이군요. 아, 그죠. 네. 예, 반대로 좀 어떠셨는지 해설위원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그 반론을 하자면 일단 두 시즌 버텼고요. 예. 네, 두 시즌이나 버텼고 그 김성주라는 사람을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 창원에서 만났어요. 네. 창원이요. 네, 창원에서 만났는데
저는 시외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해서 택시 타고 딱 그 체육관까지 갔는데 예. 김성주 씨는 언제 오세요? 그랬더니 연예인이니까 비행기 타고 부산에서 렌트카를 타고 이렇게 딱 매니저를 타고 그 모습 진짜로? 뭔가 뒤에 뭔가 그 빛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보니까 뭐 예. 어느 순간 이제 방송을 하고 싶다고 저는 저는 이 친구는 농구계에 남아 있어야 된다. 네. 우리 농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농구를 위해서 너는 후학들도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 예. 갑자기 방송을 하고 싶다고. 아니 그 사실 저 이쪽에서 먼저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 흔하지가 않은데 왜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셨는지. 삶이 지루했어요. 삶이 지루했는데 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아 지루한 삶이 아니더라고요. 재밌어 보였어요. 뭐가 네, 재밌어 뭐가 그렇게 보였어요. 재밌어 보였어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 보였어요. 뭐 그냥 이렇게 옆에 그 매니저 데리고 다니고 같이 이렇게 코디를 이렇게 막 해주고 이런 거 상당히 아니 잠깐 있어요. 보니까 이게 네. 그런 걸 좋아하시는 그게 좀 좋아해요. 겉에 보이고 이런 걸 좀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내실은 없어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살짝 또 지루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 별명이 그 어떻습니까? 좀 그 별명이 똥개라고. 아니 이 친구가 그렇죠. 왜 슈퍼주니 어예요 이런 거를 네. 이렇게 모니터를 지 나름대로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예능에 저 지 적합해야 되겠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방송에 가서 저는 똥개예요. 뭐 이러더라고. 우리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저 똥개는 왜 본인이 직접 왜 똥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건지? 사실은 저는 농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진짜. 아 왜요? 석주 선수 굉장히 좀 예. 정재근을 수비하는 석주일의 반칙. 네. 연세대학교는 오늘 하여튼 정재근을 꼭 막아야지 승산이 있다. 그렇죠. 네, 이런 계산이죠. 네. 뭔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뭐 낭심을 치든지 일단 선수가 어쨌든 타격을 입으려면 낭심 뭐 바지 내리기 그러니까 상대 선수를 노려봤다가 한 선수를 탁 네, 그렇죠. 타격을 하신다고요? 네, 킬러 같이. 그리고 뭐 눈 찌르기. 눈도 그냥 찌르잖아요. 반칙을 하신다고요? 반칙 엄청 해요. 파스 이렇게 손가락에 발라서 눈 찔러서 춤 못 넣게 하는 거. 아, 잠깐만 죄송해요. 네. 정말 이게 우리가 반칙을 가끔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네네. 팀을 위해서. 근데 이건 만화에서나 나오는 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 낭심은 어떻게 아니 물파스 파스 묻힌다고 이걸요? 아 뭐 미안하지만은 뭐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허재 감독. 예, 뭐 장철. 아니 누나 이거 경기 중에? 경기 중에? 아무 뭐 퇴장당하잖아요. 이거 이 정도. 저희는 경기 봤을 때 그분들이 진짜 별로 안 아파 보이는데 공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파서 쓰러진 거예요. 아 예를 들면 그 예, 그거 외에도 또 뭐 어떤 반칙을 하셨는데요? 신발끈 이렇게 풀고 있잖아요. 넘어지면은 신발끈을 풀어요. 일부러? 네. 그래서 그리고 지가 뛰다가 지 신발 그냥 밟혀서 넘어지라고. 아~ 네. 아니 거의 이거 농구 아닌가요? 농구? 제가 아니 그러면 농구계에서 추방당하신 건 아니죠? 지금 거의 야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야 우리는 마지막 농구 이런 거에만 열광을 예? 이분을 해설자로 모셨잖아요. 근데 해설을 시켜보니까 막 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보통 농구나 축구 스포츠 중계는 스타 플레이어들한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야 팬들이 열광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너무 스타 플레이어에게 과한 반칙이 나올 때 그냥 집중 막 그러니까 그래서 아, 저 정도의 파울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더 붙어야 돼요. 괜찮아요. 아, 그리고 뭐 스타 플레이어가 멋진 슛을 넣잖아요. 이야, 정말 환상적인 슛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깎아내리고. 야, 근데 해설이 이상해요. 야, 근데 어떤 면에서 보니까는 이게 해설계의 또 다양한 시각 중에 하나네요. 아, 그렇죠. 오히려 스타 플레이어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외적인 선수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 유재석 씨 같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조세호나 저같이 어둠을 그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까지 제가 어떻게 인연을 됐냐면 원래 그 점을 다 해보셨지만 아, 인연은 조금 이따 들을게요. 아, 좋은 인연이 해설자 분의 이제 그 역할 가운데 물론 해설도 맛깔나게 하셔야 되지만 그 경기 전에 뭐 라카룸을 찾아간다거나 감독님을 만난다거나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들 이렇게 섭외하고 인터뷰할 때 해설자 분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분이 조금 가서 뭐 안정환이나 그렇지. 뭐 이영표나 차범근 이 정도급 되면 이제 그 가서 쉬워요 인터뷰하기. 그리고 감독님도 알아서 나와주시고 근데 석주이가면 어려워. 아니죠, 아니죠. 하기야, 하기야 나한테 낭심 맞았는데
나한테 당신 맞은 제가 당신한테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아 감독님 아. 제가 보니까 어. 예능 쪽에 관심을 보인 이유가 있네요. 네. 아니 김구라 씨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요 뭐 좋아하지는 않아요. 어. 네, 뭐 김구라 씨가 그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었는데 뭐 성공을 하셨지만 더 큰 성공을 하려면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예전에 그냥 막 질르던 거 있잖아요. 양심을 안 가르치. 그러니까 뭐 석주희 씨는 뭐 위, 아래 뭐 분야 안 가리고 다 그냥 다 가르치시는 그런 게 있죠. 네, 제가 요즘에 별명이 하나 생긴 게 모두까지 인형이라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다 가르쳐요. 야 지금 박명수 씨는 여기 지금 석주희 씨 되니까 순한 양의 애기야 애기. 모두까지 재밌네. 야, 좋습니다. 일단 저 잠깐만요. 아, 이저 우리 두 분에 이어서 야 오늘 이제 좀 센데요 이거. 시작 네. 하자마자 지금 아직도 못 들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네. 반칙 얘기 더 들어야 돼 지금. 야 좀 우리 있어요, 뭐해 보여? 세계대회 나가셨을 때도 이렇게. 어, 미안하지만 그 세계대회 나가면 좀 안 된다. 팀의 선수 두 명이 아닌데 어떻게 세계대회 나가냐고 어떻게 치? 항상 자신 있게 요즘 뭐 이렇게 농선 출신들 뭐 이렇게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뭐 국가대표 그런 얘기하는 거 되게 거부해요. 예, 네. 거북스러워요. 난 경험이 없어. 예. 네. 아 대표팀 경험은 아 뭐 그럴 수 있죠. 아, 그러면 인생이 다 이렇게 국가대표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좋은데 이게 지금 뭔가 예능 스타 나오는데 정상에서의 시각이 아닌 또 다른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이게 얘기가 재밌잖아요. 네. 저도 그런 컨셉인데 어 제대로 한 분 나왔네. 아, 박명수 씨 진짜 아이, 되게 순한 양 같네요. 네. 아 여기는 진짜 애기야. 애기다. 아, 욕 오케이. 예. 욕 좀 해야 되겠는데. 예예 예. 예. 아니 저 규환 씨하고 우리 또 조동혁 씨. 아니 두 분이 친해요? 네 저희는 그 전 소속사에서 한 10년 정도 같이 있었어요. 예예 예. 예, 예. 조동혁 씨 진짜 잘생기셨다. 예, 조동혁 씨. 얼굴이 두 분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어, 약간 또 형제라고 하도 믿을 정도로. 네, 좀 까무잡잡, 까무잡잡한 면도 좀. 눈썹 진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되게 절친들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네. 제가 원래 얼마 전에 그 10년 동안 있던 회사를 나왔어요. 네. 저 윤종신 씨 기획사 들어갔죠. 네, 그로 옮겼는데. 친한 그 형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소속사를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을 섭외는 안 되고 얼마 전에 저 떠나서 그 회사를 또 나왔다고 아~ 저도 굉장히 의아했어요. 절친 특집인데 네. 규환이랑 절친으로 나오라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아신 지 한 10년 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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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긴 네. 친한 거죠? 아예 친하죠. 한 소속사에 있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자꾸 친하다기보다는 소속사를 가지고 한 울타리 예, 한 울타리 있었다라 아니 소속사, 같은 소속사 한 번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배우들끼리는 좀 친해지기가 쉽지 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소속사에 있는 친구들끼리 좀 아니 좀 어떻습니까? 이규환 씨는 일단 저 소속사를 옮겼는데 네. 그 전에 있던 회사는 이제 배우분들이 계셨던 곳이고 네. 여기 지금 윤종신 씨 회사는 이제 배우분들도 계시지만 뭐 가수들이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네. 다 가수인데 어때요? 좀 옮겨보니까 회사 분위기가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나는 연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제안을 많이 뒀는데 이 회사는 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 마인드를 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 윤종신 씨가 결정적으로 뭐 좀 영입하는 데 있어서 뭐 했던 말 중에 좀 어, 이 얘기를 딱 듣고 내가 좀 마음이 움직였다 했던 얘기가 있을까요? 어, 본인이 한 1년에 얼마 정도를 버는지 자기 수입을? 아, 본인 수입을 보게 했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벌 수 있다라고 어~ 이렇게 이건 거의 그 저기 다단계 회사에서 이외 분이 내 수입 공개하고 나 이 정도 버는데 너도 열심히 하면 이만큼 벌 수 있다. 자기가 다이아몬드 회원이고 그렇죠. 네. 내가 지금 그 회원이고 어 그러면 이렇게 좀 같이 영입을 하시지 그랬어요. 야 그래서 좀 미안한 부분인데 그때 네. 저 역시도 회사가 그때는 없었고 근데 동혁이 형이 이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약간 좀 의지가 많이 됐어요. 근데 어. 동혁이 형이 그래도 형이니까 어, 내가 요즘에 좀 트라이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트라이요? 반쪽에서 맞아 반쪽에서 나쁜 남자 그 회사랑 좀 좋은 조건에 좋은 조건에 자기가 이제 가게 되면 내가 널 꼭 같이 영입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대신에 너도 좀 좋은 회사와 트라이하게 되면 날 좀 얘기를 해주렴이라고 했는데 동혁이 형은 아직 소속사가 없어요. 아직 동혁 씨는 먹고 있어요? 어떻게? 아직 먹고 있어요. 왜 먹고 있어? 아니 왜 먹고 있어? 미팅은 하고 있는데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아직 네 아직 같이 일하는 형은 한 분 계시고요. 어. 네. 뭐가 좀 안 맞아요? 뭐가 이거 좀. 아니 대표님 이게 뭐야? 어찌 이래?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서 생각 기준이 있지만
이게 또 다른 거 다 봤는데 요게 또 안 맞으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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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뭐 보니까 많이 줬다기보다는 이제 나처럼 벌 수 있다는 미래를 조금 제시라고 미래를 많이 제시해 주죠.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이렇게 바꾸게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일이 한 10배 정도 아, 아니, 10배요? 네. 방송 활동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니 어쨌든 네. 저 우리 동혁 씨는 어떻습니까? 좀 이게 뭐 일이 한 10배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뭐 이제 같이 소속사 있다가 지금 이렇게 동생 보니까 아 나도 좀 저 소속사 한번 뭐 관심을 갖게 된다든가. 아니 근데 저는 뭐 별로 예능 쪽으로는 뭐 관심 소질이 없어서 네. 왜요? 아 그럼 그렇게 왜 예능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얘기가 아닌데 너무 소질이 있어서 10년에 그거? 지금 동혁 씨가 입술이 말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침 싹 마르죠? 당황하면 침 싹 마르거든요. 어머 되게 순진하시다. 예예예. 예. 아 그 예능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냥 배우 생활에도 좋고 아~ 네. 근데 규환이는 자기한테 잘 맞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예능이 더 맞는다 배우 쪽보다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능을 아~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추천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왜요? 다방면으로 예능도 좀 하고 아~ 가서 이렇게 즐겁게 하고 열심히 야 근데 하고 오자마자 나 보고 들어오라며 꼭 많이 힘들다며 많이 힘들다며 아 친하네 친하네 아 친하네 친하네 아 친하네, 아, 친하네. 아니 일단 저 두 분도 좀 저 얘기를 나눠봐야죠. 우리 사실 저 데니안하고 박준영 두 분은 말이죠. 네. 사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또 가족이에요. 어떻게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촌 동생이죠. 그렇죠. 우리 네. 엄마의 막내 동생의 아들이에요. 진짜? 막내 삼촌 아들. 이종 사촌이네. 예? 이종 사촌. 맞죠. 이 네. 일종. 이종. 이종사촌 한국 이름이요. 아니 미국에서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냥 준. 준. 왜 막 엄마하고 아빠가 어렸을 때나 아니, 한국에서 근데 본명 여기 있는데 박준동 씨라고. 아니에요. 그거가 내가 지금 처음 말하려고 내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죠.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한국 태어났는데 엄마랑 아빠가 이제 비싼 돈 주고 이름을 박준영이라고 줬어요. 그게 가만 준수한 준자. 준자에. 준할 준자에. 준수할 준. 어 그리고 밝을 형자. 형자. 그런데 아, 그게 호적에 올릴 때 거기 사람들이 망쳐갖고 형자에다가 뭐 조금만 네모나 하면 그 동이 된대. 아~ 그래서 웃긴 게 우리 그렇다. 호적이 잘못 올라갔구나. 네, 근데 우리 형도 큰 형도 원래 태형인데 태동으로 된 거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우리 더 웃긴 건 우리 엄마 이름은 더 웃겨. 우리 엄마 이름은 춘자거든요. 아 근데 그 호적 올릴 때 춘장. 잘못해갖고 원래 진짜 이름은 하자예요. 아 근데 우리 엄마 진짜 이름이 아, 좀, 이름 그게 말을 좀 잘하시네 잘못하면은 요게 엄마가 하자로 아니 잘못 들었나 아니 잘 아니 이거 왜 우리 엄마 이름 갖고 웃어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잘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우리 엄마의 진짜 본명은 안하자 안하자 그런데 안하자 아 그런데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호적 올릴 때 잘못해갖고 춘자로 안 춘자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2015년도까지 존재를 안 한 거예요. 준영이가. 아 진짜요? 네, 네. 요번에 밝힌 거예요? 아니 한 2년 전에. 아니 대리 씨도 이거 알았어요? 어? 가족이시지만? 아니요 2년 전에 알았어요. 그건 안 게 아니죠. 거의 우리가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된 거예요. 형도 몰랐어. 아이고 듣고 보니 설득력 있는 얘기구나. 미리 좀 알아서 아니, 형님이 본인도 안 좋아할 만한 건데 타인이 어떻게 알아요? 한국이라면은 아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어렸을 때 왔고 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왔고 아. 친척이지만 거의 볼 일은 없었겠네요? 아니요 우리 같이 난 한국 놀러 오면 얘 기저귀도 갈아주고 몇 살 차인데 기저귀 벗어? 아홉 살
9살 아, 그러면 됐어요? 기적이 갈아주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9살 차예요, 댄이랑. 아, 그러면 내가. 아, 그러면 기적이 갈아줄 만하죠. 한국에 11살 뭐 이렇게 오면은. 아, 그럼 기억이 다 나요? 똥기적이 갈았다니까. 그러면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워. 지금은 잘생겼지만 어렸을 때 너무 귀여워. 옆에서 보면 코가 안 보이고 볼이 더 컸었어요. 너무 귀엽고. 그리고 미국 왔을 때 잠깐 우리 집에서 같이 살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대니 씨도? 아, 전 기억 안 나죠. 안나죠. 아, 설득력이 있으시네. 내가 누워서 설득력이 잘하네. 주변에 똥을 갈아주는데. 설득을 잘해. 우리를 이해시키는데? 우리를 이해시켜. 가족 맞네. 아, 가족이 맞네. 설득을 잘 시키네. 아니, 한번 좀 볼게요. 어린 시절 사진을. 똥기적이 찾은 시절이에요? 예. 재호야. 어, 이거 어디서 났어? 빨리 움직여야지.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야, 이게 준. 아, 이게 준이요. 여기 대니 왼쪽에 예? 예? 얘가 대니예요? 네. 아 이게 기적이 찬 이게 대니가 진짜 귀엽네. 여기가 대니고 대니 누나고 여긴 나. 아 한국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여기는 나, 요거는 대니, 여기는 대니 누나, 여기는 우리 사촌 누나, 사촌 동생, 우리 삼촌, 그리고 사촌 동생 둘 다. 아 친척이 많구나. 대니 씨는 아니 우리 엄마 쪽이 아홉 명. 아홉 남매? 이런 걸 다 기억하시냐고요, 대니 씨. 네. 기억 못하죠. 저런 거 어떻게 기억해? 아 지금 형이 이렇게 대니 씨를 똥기적이를 달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뻐해주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얘기하면 여자들이 약간 좀 웃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상황이나 얘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상상을 하게 돼. 자꾸 위아래를 훑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닦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 그 우리 사촌 동생이 사실 이게 사촌끼리 그룹 활동하는 것도 쉬운 어렵지. 일이 아니에요. 불편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사촌 동생이니까 저한테만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랑 정말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게 서운했었어요 그러면? 아니 서운하지 않았어요. 네. 난 근데, 안 친했으니까. 근데? 안 친했다고요? 안 친했으니까 처음에. 아, 친할 몰랐어요. 수가 없지. 친할 수가 없는 게 얘는 내가 똥 닦아줬는데 그걸 못 기억하는데 어떻게 친해. 아니, 근데 공부할 수가 없잖아. 아, 지금 너무 고마워요. 갚아요. 한번 닦아줘요. 아니 그게 뭐예요? 아니 왜 자꾸 닦아준 걸 얘기하잖아. 아니 한번 그러면 아, 형 커서 한번 좀 닦아주면 어때요? 제가 유누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가서 비대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비대 하나 해줄게. 보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좀 지나면 안 그래도 네. 그래서 저희 돼요. 멤버들이 다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김성주 씨는 지금 해도 5년 만이세요. 아, 예, 되게 오랜만에. 사실 예전에 그 5년 전에 출연하셨을 때 약간 그 당시 이제 프리선언하고 얼마 안 있다가 네네네 여러 가지 때죠 힘들 때 그렇죠 그때는 저 KBS 진짜 목욕탕으로 갔어요 네 진짜 목욕탕에서 정말 저 뭐 KBS 아마 거의 첫발 해드릴 때 그때 정말 그 안절부절 못하면서 했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5년 만에 나오셨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제가 KBS의 프로그램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지금 하셨어요? KBS 라디오 DJ라고 계시죠? 정호의 망고 제거 뭐야 제거 네, 동시간대 하고요. 동시간대 하고요. 어, 진짜? 감사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가요광장 얘기예요. 12시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KBS 가요광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요광장 옛날 오 김성주 짱이에요. 네네. 예. 석준 씨 얘기는 편집 때도 가요광장을 편집하고 가요광장이 12시에는 KBS 가요광장.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렇죠. MBC 아나운서셨던 우리 그 김성주 아나운서는 KBS DJ를 하시고 네네. KBS 아나운서였던 전원 MBC에서 그것도 김성주 아나운서가 했던 시간대라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묘한 그런 또 진짜 좀 묘하네요 여기. 예, 예. 아 우리 저 뭐 옆에 아까 좀 저 석주희 씨에게도 좀 얘기를 했지만 네. 우리 저 김성주 아나운서하고 뭐 조금 그 프로그램 네. 뭐 얘기도 좀 많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라디오 얘기 끝났나요? 예, 라디오 끝났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라디오 아, 정도 많이 하신 거예요. 나 지금 나한테 질문을 했잖아. 처음으로 했는데. 아 진짜 아니 피해이시, 아니 우리 30분 됐고요. 이제 형님 많이 올 때는 된 거예요. 이제 말을 잘 들어. 때가 됐대요. 주먹 두 근지네. 아직 안 졌잖아. 질라 그러고 있잖아. 아, 얘기하세요. 아 김성주 씨가 피해 의식이 있다고. 그래서도 피해 의식. 아니 우리가 녹화한 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일단은 저한테 질문한 거는 가르치지 마시고. 석준 씨가 제일 발끈한 경우 어느 경우냐면요. 그 선수 교체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 교체에서 들어왔어. 네. 근데 잘 못해. 그래서 네. 아 저 정도면 어떻게 감독이 믿고 쓸 수 있겠습니까? 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이러면. 그럴 상황이 있겠죠? 그런 것 중에 어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좋지. 주전들에게 관심이 없어. 아, 교체 선수.
김치 선수한테 뭐라 그러면 와 이거야말로 신선해. 진짜 신선하다. 신선해요. 그러니까 그 농구랑 맞는 얘기하고 식스맨이셨으니까 표현이 너무 너무 거칠어. 이 저 식스맨이 들어와가지고 식스맨 들어와서 좀 너무 격한 반칙을 하잖아요. 아 저건 좀 심하지 과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밟아야 돼요. 더 밟아야 돼요. 유명해지니까 PD가 싫어하죠. 아, 그럼 지금은, 지금은 해설 안 하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축구 해설. 지금 네. 축구를 해 진짜? 농구 아니야? 지금은 축구 해설 하세요. 아니 어디 축구를 해요? 아니 저번에 아시안컵인가요? 아시안컵 그때도 축구를... 축구했을 때도 아 저 정도는 정말 정강이를 까줘야 됩니다. 축구 해설인데 갑자기 밀어놔야 돼요. 진짜 못 듣던 게 맞네. 일단 잠깐만요. 일단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 진짜 해설계의 새로운 진짜 이 좀 혁명이에요. 맞아요. 저한테 형 상담할 거 있어요. 네. 뭔데 뭔데 형 나 프로그램에 들어왔는데 뭔데 형 나보고 축구 중계를 하래. 나 설마 너보고 축구 중계를 하는 넌 농구계에 남아야 돼. 아니 형 나 다 내려놨어. 나 축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런 질문을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조언을 구했는데 형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굳이 할 거면서 뭐로 조언을 구해요? 그걸 왜 그러냐면 가끔가다 이렇게 전화라도 하고 조언이라도 구해야지 오늘 같은 이 프로그램에 김성주 씨랑 같이 엮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이제 끈은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얘기. 왜냐면 그 안정환 씨가 나오기로 했지만 갑자기 스케줄 때문에 안 돼서 갑자기 나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끈을 전 그게 똥개거든요. 물면 안 넣는 거. 아~ 네. 그리고 아까 식스맨 얘기 나왔지만 정말로 그건 그래서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식스맨들을 내보냈어. 예. 근데 제가 당했거든요. 들어간 지 5초 만에 빼. 진짜? 그럼 아니, 내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 어? 아니 근데 잠깐만요. 왜 5초 만에 빼요? 왜냐면 내가 5초 만에 파워를 하니까 잘했어. 5초 만에 하고 바로 5초 만에 하고 내가 아니 저 석준 씨, 석준 씨 좀 보여주세요. 벤치에 앉아 계시다가 잠깐만 네, 네. 빽 교체 뒤에 나가 뒤에 나가 뒤에 나가 뒤에 나가 이렇게 딴짓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들고 있어요. 아 농구 하고 있는데 지금 석주일 나가 석주일 네? 석주일 나가 장훈이 들어오고 뒤에 나가 뒤에 나가 뒤에 나가 나가 그래 그래 나 자준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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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했어 준비 잘했어 들어와 들어와 준비 잘했어 준비 잘했어 들어와 진짜 잘했어 괜찮아. 딱 맞는 순간 더 이상의 슛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의 슛은 없다. 아, 이게 제가 아, 이 반칙이 너무 심한 거 아닐까 그러면서 뭐 얘기 말 못할 자신이 있겠죠. 해설을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저 사실 또 농구를 또 잘 아시는 분께서는 뭐 더 이상 얘기 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네네네. 사실 이게 이제 팀의 여러 가지 전략상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흐름을 네. 그렇죠. 끊어주는 역할. 그렇죠. 네. 흐름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얘기한 대로 개인 파울이 많아서 약간 주전들의 그런 관리를 할 때 대신 악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악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아주 포장이 잘 되네요. 아, 예. 네. 아니 지금 사실 저 우리 김성주 씨는 저 얼마 전까지 민국이하고 민유비하고 지금 어떻게 좀 잘 지내고 있어요? 민국이는 이제 5학년 올라왔어요. 네. 근데 마침 그 친구들이 딱 1년씩 여행을 저랑 공평하게 다녀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참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 2주마다 저희가 이제 여행을 다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아빠들이 많지 않아요. 애들만 평생 추억 될 거예요. 네. 네. 그 아빠들끼리 경쟁이 심할 것 같아요, 진짜. 아빠들끼리 경쟁이 좀 심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경쟁이냐면 처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잘 될지 모르고 아빠들 본연의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예. 나는 이런 스타일이다. 이런 아빠다. 난 가부장적인 아빠다. 나는 욱하는 아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다가 이게 이제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하는 아빠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맞아, 맞아. 원래 그렇지 않은데 몇몇 아빠들이 나 자상한 아빠로 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막 뒤에 가서 애를 카메라 없는 데 가서 뒤에 가서 혼내고 다시 나오고 애 눈 뻘개서 나오고 카메라 앞에서는 그래 뭐 원하는 게 뭐야 눈높이를 맞춰줘야지 이런 아빠들 예, 그런 아빠들이 몇몇 있었는데 아 재밌네요 뭐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사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운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시골 아빠 시골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옛날 아무래도 옛날에는 첫째가 잘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첫째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그러니까 보통 공부를 잘했어. 점수를 한 95점을 받아왔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젊은 아빠들은 막 칭찬해주고 너무 잘했다. 우리 애들 너무 잘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게 이제 더 잘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너무 너무 잘했어. 이런 게 젊은 아빠들이거든요. 보통 근데. 근데 그 옛날 아빠들은 95점을 받아와도 칭찬을 안 하잖아요. 그치. 방심하지 마. 95점 딱 아빠 나 95점 받았어요.
방심하지 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 여기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김성준 씨하고 여기 어울려요.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예, 예.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예, 예. 너 지금 저 아나운서 됐을 때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저 드디어 아나운서 됐어요. 방심하지 마. 지금부터 시작이야. 방심하지 마.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야. 어이 가분히 방심하지 마.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도 무국이한테는 지금도 이제 뭐 5점 더 채워야 돼. 100점이 중요한 거야. 아, 장남한테 그렇게 되나 봐. 그렇게 장남한테 그렇게 돼. 근데 민유리는 사실 차남이니까 장남 위주의 그런 생활 방식만 있다가 민유리는 아빠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그러면 가지 마, 자. 진짜 장남만 잘 지내면 돼. 우리 시골에서는 장남만 잘 지내면 돼요. 저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성주만 잘 되면 우리 집안 얘가 이렇게 세울 거기 때문에 누나들도 다 희생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성주야에게 모든 걸 투자해. 누나들은 공장 다니면서 동생만 하시지만 누나들은 저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저 밥 해줘야 되고 옷 달아줘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커왔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는 맞아요. 아직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근데 애를 둘째 애를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얘도 재능이 있고 얘도 잘하는 게 있고 얘도 뭔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하나만 편애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민국이한테도 영향이 있어서 민국이가 뭐 이제 가서 점수 받아오면 너무 잘했다. 어머. 믿는 사람 민국이밖에 없잖아. 프로그램도 이제 성주 씨도 약간 바뀌었네. 그러네요. 이제 예. 막내는 몇 살이에요? 막내는 이제 3살 됐습니다. 다산이네, 다산. 3살인데. 셋이 꿈에 더 날 거예요? 예? 더 날 거예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제일 감사한 건 저희 저 아내가 굉장히 건강합니다. 저 여기 총각분들 계시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네, 네. 진짜 그 좋은 일이에요. 결혼할 때는 건강한 사람이라. 아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뺨 된 거. 그 정도 그 정도. 저게 뺨 이런 거를. 아 그러니까. 건강한 게 중요하다.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이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다산형이시구나. 네, 그러니까 시도에 비해서. 목이야 복. 네, 시도에 비해서. 시도 별로 안 나는데 성공률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복이네 복이야.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아내가 저를 좀 이렇게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손 잡고 데이트를 하면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손 잡는 것도 조금 좀 남자스럽고 예. 사람들이 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좀 손가락질 하는 것 같아서 남자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내는 애를 갖게 되면 저한테 관심이 사라지더라고요. 애만 집중하죠. 그래서 또 우리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우리 민국이하고 민유리하고 5년 차이고 민유리하고 민주하고 5년 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가 있구나. 5년 정도. 아니 어쨌든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내가 건강한 건 복이에요. 아니 저 우리 저 또 규현 씨는 또 연애 중이라고. 누구랑? 이미 저 공개 연애를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얼른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뭘요? 너는 안 착한 건가요? 여보세요. 큰일 날 거. 아니. 연예계에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네, 그냥 평범한 예. 다니고 계시죠? 얼마나 만났어요? 저희는 이제 알게 된 건 한 8년 오래 되셨네. 근데 좀 알려주고 나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예, 네,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다. 제가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혹시 아무래도 평범한 친구다 보니까 알리려고 알려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뭐가 아니 뭐 그냥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것도 참 특이해요. 맞는 얘기. 나는 뭐 물어보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자친구는 자꾸 오빠는 왜 공개 안 해? 왜 안 해? 라고 하는데 아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듣기하겠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물어보자마자 바로 얘기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아, 여자친구가 공개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지,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좀 이제 질문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만났어요, 처음에? 처음에 그냥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만났는데 딱 통했어요? 네, 처음에 보자마자 이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를 많이 좀 거부를 했어요. 왜요? 일단은 연예인이라고? 뭐 직업적인 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갖고 많이 설득을 했죠. 내가 연예인이긴 한데 너랑 아무리 뭐 모자고 뭐가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고선 손잡고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선 몇 번 데이트를 했는데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 단계. 야 이거 남자친구나 아니면 이성이 연예인이라서 그것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가장 좋은 설득을 할 수 있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 오빠는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야. 그거는 이제 편하게 이제 마음을 열더라고요. 아니면 공개 데이트는 못 하겠네요.
아니 근데 뭐 어차피 공개 다 했으니까 아니 뭐 같이 그냥 손잡고 다니고 어때요? 그럼 그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규환 씨도 나도 모르게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하게 되나요? 행동이 좀 변하나요? 일단 저도 약간은 조금 그래도 여자친구 같아 좀 더 젠틀해 보이려고 생전 안 하던 의자를 좀 빼준 것 같아요. 됐어! 그렇지! 의식한 거 들으세요. 그래. 있어, 있어. 어, 누가 보고 있어, 누가 보고 있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오빠다, 아니, 오빠 왜 생전 안 하던 짓을 해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뭐 사람들이 분명히 뭐 있으니까 말을 안 하는데 야, 의식하지 마. 의식하지 마. 아, 뒤에, 뒤에 약간 욕을 붙였는데요? 약간 좀 쉐어했다고 말았죠, 지금. 수하구나. 그 친구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비속어를 많이 사용해서 얼마 전에 진짜 대파를 먹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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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가 뭐 이제 아는 후배가 뮤지컬 공연을 와달라고 해서 여자친구랑 또 이제 야 뮤지컬 한번 우리 보러 가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인공이 아이돌 가수였어요. 근데 엄청 사람이 그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도 있는데 약간 좀 비속어를 섞어서 계속 말을 해갖고 제가 몰래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와서 너 사람 맞는데서 비속어 아까 맞았네 맞네 그래서 현장에서 못해 그러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유 있는 미소와 하는데 애가 진짜 공연 끝날 때까지 입술이 이렇게 대풀어 알레르기 사람 사귀는 건 피곤한 아니, 일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네. 혹시 싸운 적은 없어요? 싸운 적? 싸웠다고 대퍼 싸서 주차장으로 들으세요 질문만 생각하시지 말고 듣지 않아 듣지 않아 시작을 제가 얼마 전에 대판 싸웠잖아요 자취 주차장에서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풀어줬어요? 저는 그냥 자상하게 풀어주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걸 알았는데 뭐예요? 여자친구를 공개하게 하고 나서 여성분들이 아 그런 모습이 굉장히 용감하고 또 어떻게 좋게 보인다라고 굉장히 많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자기가 예. 그 기사 밑에다가 앞으로 담았어. 앞으로 담았어. 앞으로. 여자친구가. 뭐라고. 남자친구 기사에. 가식 떨지 마. 큰일 났다. 아, 진짜 재밌다. 아, 매력 있으시네요. 귀엽네요. 야, 지금 이 여자친구분에서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네. 아니, 여자친구 좋잖아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어요. 아니, 뭐 하는 분이에요? 네티즌. 정말 내 여친의 직업 뭐 수많은 게 있구나. 네티즌. 게시판 파이터. 예.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잘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제 기사랑 뭐 저를 검색해보고 있는 걸 전혀 안 하는데 그 친구는 제 기사 한번 일일이 다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제가 만약에 오늘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앞으로 그건 푸나 봐요. 네, 아니 조동혁 씨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연애를 좀 하시나요? 지금 어떤가요? 있죠?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어, 없은 지 오래됐어요? 네. 네. 왜 없지? 저렇게 잘생겼는데? 저는 운동하는 데서 예전에 그 네. 많이 뵀었는데 네. 몸이 그죠? 여기가 아니 지금 동혁 씨도 좀 보면 이제 나이도 그렇고 좀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실 때가 좀 되긴 됐는데요. 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예전에는 공개 연애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공개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 형도 안 물어봐서 오늘 처음 아 이거 몰랐네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아 도움을 이제 물어봐야겠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있어도 이제는 공개 연애를 안 할 것 같아요 공개 연애를 네.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 해본 입장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뭐가 좀 제일 힘든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결혼을 하면 정말 다행인데 네. 근데 또 이렇게 해놓고 헤어지면 정말 뒷감만 쉽지 않거든요 네. 사실 유일하게 지금 이 얘기에 네. 다들 웃는데 그렇게 많이 안 웃으시면서 이렇게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있었던 게 사실 동혁 씨 뭐가 좀 제일 걱정이 되세요? 일단 저보다는 여자친구가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연예인이었었어요? 연예인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어도 일반 사람 주변에 그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저랑 사귀는 거 네. 그러니까 나와서 그 친구들한테 아니면 그 친구의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공개 연애를 한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면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보다
그럼 지금 네. 이제 만나고 있는데 공개를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저는 앞으로도. 네. 아. 그러면 계한 씨가 지금 아니겠다. 공개했는데 보기 안 좋다는 얘기입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보기 안 좋게. 보기 너무 좋죠. 네. 먼저 걱정하시면. 네, 동혁이 형은 이렇게 뭐 많이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되게 다정다감하게 둘이만 이렇게 만나는 편인 것 같은데 예전에 한 거의 한 8, 9년 전에 동혁이 형이 네. 그냥 공개연애로 편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내 여자친구야 공표하고 다니던 분이 있었는데 근데요? 그분이 좀 이렇게 많이 노는 분이었어요. 동혁이 형은 클럽이나 이런 데를 잘 다니는 편이 아닌데 항상 동혁이 형을 제가 클럽에서 보는 건 그 여자친구를 이렇게 잡아서 나와! 조경 씨, 아 그래서 좀 속이 많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아 또 지금 이분. 아니 보통 약간 네. 좀 얌전하고 내성적이신 분들이 밝은 여자들을 좋아해요. 그게 너무 밝잖아요. 약간 좀 약간 좀 세다라는 그런 느낌의 여성들 좀. 좀... 그런 사람 둘이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그죠, 그죠. 이상해, 약간 저 같은 그런 스타일. 나 지금 드라마에서 표정이 나잖아, 지금. 아, 되게 무서운 드라마. 나 지금 무서운 드라마. 아니, 방송 가능하지, 바로 야, 지금. 바로 직전, 바로 직전. 나 지금 그 표정 봐, 지금. 아까 좀 얘기로 돌아가서 그 좀 그 클럽에서 여자친구를 잡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한 세네 번 정도 있어요. 사실 그 클럽까지 가서 그게 쉽지가 않은데. 아, 친하네. 친한 사이야. 친한 사이 맞네. 누구만 하면 친한 거야. 무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절친이라고 꼭 같이 앉아 있어야 돼요? 제가 저쪽에 앉으면 더 재밌게 있어요. 옆에 있어서 얘기 못하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물을 좀 땅생수를 좀 주세요. 물 하나만 더 주세요. 네, 이게 준비 있습니다. 동혁 씨, 목이 많이 타네. 일단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사실 네. 클럽에 가도 거기서 데리고 나오는 게 네.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걸 입구에서 그거 찾으러 간다면 한 200m. 네. 클럽에 뭐 지난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모르게 이제 가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이렇게 뭐 규환이나 뭐 이렇게 지인들이 여기 형 여자친구 있다. 그때는 참 눈치도 없죠. 얘기를 그냥 참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아 도저히 집에 있을 수만 없다. 그래서 네. 이제 여자친구를 지켜야 되겠다. 떨쳐 일어나셨고. 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일단 네. 가서 문을 빡 열면은 저기서 춤추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일단. 아주 원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그럼 뭐 그냥 편하게 데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가서 질질 끌고 나옵니다. 그냥. 네. 진짜 그 아니, 여자가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진 않지. 불안해 할 만큼 굉장히 미모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러지. 아 그러니까 너무 이쁘다. 여자 봐서는 거지 다. 데리고 나가서 뭐 하러 가세요? 일단 싸우죠. 왜 갔냐고. 왜 말 안 하고 갔냐고. 뭐 아, 그럼 내가 오빠한테 꼭 그렇게 얘기하고 아, 저 여자친구 역할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야, 그만해. 아. 진짜 왜 이래요, 진짜. 배우인데 연기하기 너무 힘든데. 아, 여자 화내네. 아, 이거 봐. 이런 건 내가 오해한단 말이에요. 저기 내니 씨도 네. 이게 좀 그 공개 연애 생각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는 만약에 비슷한 거 같아요. 여자친구가 생기면 저는 공개 연애는 안 하고 싶어요. 그 몰래 연애는 하셨다는 얘기네요. 몰래 연애는 했죠. 아 그래요? 데니 씨는 진짜 누구 만난 거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본인도 좀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안 물어본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저는 뭐 이렇게 많이 가리고 다니지 않았는데 스캔들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만나긴 만나 초창기 만났죠. 가수 분이시죠? 네, 두 분 다. 전화번호 물어본다든가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좀 그... 아, 저는 한 분은 음악 방송 가면 리허설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오면은 다 이제 객석에 앉아서 다른 가수의 리허설을 보지. 아~ 그때 네. 그 무지하게 이게 막 오고 간다면서요? 그쵸, 눈빛이 다 오고 가지. 그래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 댄서 형이랑 그쪽 댄서 분이랑 되게 친했던 거예요. 아~ 됐어. 내가 매니저한테 못하고 형한테 연락처를 좀 물어봐 달라. 그러니까 이 형이 그 댄서한테 가서 이제 그 댄서분이 이제 그분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네. 뭐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엔 차가 없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전거 타고 네, 어렸을 때라서 어제 갈 데가 없고 차도 없고 만날 데가 없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 설렐까? 그 친구분 아파트 옥상에서 밤에 새벽에
옥상은 사람들 잘 안 오긴 하죠.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별만 있을 거 아니에요. 별만 뭐 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사귈 땐 좋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는 또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보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게 좀 모른 척해요? 잘은 못 봤는데 보면은 그냥 모른 척하죠. 아 진짜? 그렇지. 어 그렇게 인사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분도 왕성하게. 네네네. 아유. 또 궁금하면 귀한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어떻게 알아? 네티즌인데. 아니 오빠 네티즌. 아 제가 그래서 지금 두 분을 약간 좀 섞어서 얘기했어요. 아. 야오. 야오. 둘 다 찾습니다. 둘 다 찾아. 1분만 줘. 1분만. 한 분만 얘기하는 게 낫을 거예요. 요거 다 찾습니다. 예. 놀라지 마세요. 예. 우리 저, 야, 이거 석주일 씨는, 아니, 그, 처갓댁이 그렇게 또 좀 어마어마한 리치예요. 아, 그 말이 맞아요? 처갓댁 많이 보신다고. 진짜? 오. 그랬더니. 아, 뭐, 사실. 몸보길이야. 제 복이 많아요. 코가 보컬에서요. 예. 예. 모든 아, 게 다 처갓집으로 다 온 것 같아요. 아니, 그죠. 코가 좋다. 장인어른이. 처갓집 정도신데. 장인어른이 그죠. 건설사 그 회장님이시. 사장님 등이 회장님? 뭐, 회장 정도는 해야지 뭐 제가 처가 복을 좀 탔다고. 아~ 야! 뭐 굳이 숨기진 않으시고 네. 숨길 필요가 없죠. 뭐 다 아시는 거고. 뭐 사실은 제 아들이 어디다가 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놔가지고요. 어디다요? 아니 뭐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빠는 무슨 뭐 엄마 돈 보고 결혼했다.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로지 엄마를 본 거는 돈밖에 없다. 뭐 그런 아들님. 아 중학교 이제 2학년 됐습니다. 아이고 다 알지. 네. 거기서 한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망해도 이게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신 적이 있다고요. 아 제가 이게 사람이 그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또 이렇게 빌리기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세상이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건데. 그렇죠. 보니까 이제 낙지집으로 시작해서 삼겹살집 그리고 뭐 그 외에도 한 네 개 다섯 개 어떤 집들이 일단 뭐 낙지집 쫄딱 망했죠. 어. 예. 네, 왜? 그 원인이 뭡니까? 낙지. 맛이 없었어요. 결정적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근데 맛이 없는데 낙지집을 왜 하신 거예요? 제 취향에는 괜찮았었어요. 아~ 삼겹살집 얘기 넘어가. 삼겹살집 고기 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고기 싸게 싸게 이렇게. 그래서 그래 식당은 나의 일이 아니다. 그럼 좀 뭔가 이렇게 사무실에 책상에서 앉아있는 일 한번 해보자. 아, 이제 좀 몸이 좀 피곤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멋들어지잖아요. 뭐, 이제 양복 좀 입고 이렇게 뭐 카라 좀 세우고. 아. 네, 그렇게 카라 와이셔츠 주문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같이 일하던 분들이 돈 가지고 튀었어요. 네, 그래서 뭐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 한 네다섯 개가 됐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장인어른한테는 비밀이죠. 제가 말아먹은 거는 그렇지만 저는 비밀이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몰래. 그 저희 집사람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 주일이 또 사고 쳤냐 그래서 아빠 아니에요 그럼 그래 알았다. 일단은 언제 한번 와라. 어?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네. 석준 씨도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이게 사실 저 명절 때나 이렇게 좀 아버님이나 이게 좀 저 처갓댁 가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기도 죽고 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사실은 그 기가 많이 죽어요. 지금 딴 데는 그냥 막 갖다 부는데 여기에서는 좀 뭔가 어깨가 좀 예, 솔직하게. 사실은 진짜 무슨 고기 덩어리를 뭐 이쪽에 돼지 한 마리, 이쪽에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지고 처갓집에 가죠. 예. 또 처갓집이 또 3층이에요. 계단이 한 16층 정도는 됐어야지 좀 되는데 빠르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이 아버님이 이제 딱 쇼파에 앉아 계시다. 아버님 좋았습니다. 이제 눈치 좀 보죠. 왔냐.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부엌으로 들어가요. 그래. 보통 이게 뭐 보통 네. 이렇게 좀 거기서 대우를 받으면 아유 아버님 왔습니다. 아유 석소바 왔나? 석소바. 석소바. 네. 어떻게? 뭐 건강은 괜찮고. 뭐 보통 이런데 예, 예. 주방으로 가신다고요. 네, 주방에 가면은 내편 장모님 한 분 계시고. 아, 네. 아 장모님은 사위편이세요. 네. 그럼 장모님은 어떻게 인사를 해주십니까? 장모님은 네, 왔어요. 어 그래 힘들지 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장모님이랑 30분 버텨요. 버텨.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처갓집에 가면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보 식사해서 이제 장모님이 딱 그래요. 그러면 아버님이 오실 동안 정말 이게 돌인지 밥인지 모르죠. 예. 아버님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이제 헐레벌떡 먹고 예. 그다음에 괜히 뭐 설거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주방에서. 그럼 주방에서 안 벗어나시네요. 보통 벗어서 TV를 같이 보신다든가 네. 대화를 나눈다든가. 그래서 저에게 뭐 누가 했던 말인데 주방은 절망의 부엌이라고 아. 항상 그 뭔가 그 이 슬픈 예. 추억들이 많습니다. 아. 부인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업 4개나 말아먹고 네. 그 부인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서 도와준 이유가 뭐 단지 부부이기 때문인가요? 아 지금 뭐 솔루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 국가 수사관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니 뭐 사업 망했다고 다 해요 지금.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그 이혼율이 높다 그래도 네. 예, 사랑해서 결혼한 거는 그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저 석주희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게 좀 결혼 반대를 좀 아 처갓집에서? 예. 많이 반대하셨을 거예요. 아 왜요 왜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운동선수라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그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뭐 부상도 많았고 또 농구를 잘 못했기 때문에 31살인가 32살에 이제 관뒀어요. 아 정말 이른 나이에 네, 내가 데뷔했을 때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갖고 있다가 그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저를 그 제 장인어른이었어. 야, 쟤를 뭘 믿고 우리 딸을 줄까? 네, 그런데도 저를 선택한 우리 집사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지금 해피 투게더에 나오면서 다 여기서 만연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어떤 남편이 여기에 나와. 나니까 나오는 거지. 밖에 나와서 치나 봐요. 집에서. 전체적으로 결혼사가 살짝 얘기 들어봤지만 거의 지금 80% 박영규 씨 그 시점에 서 있는 박영규 씨 스포츠 보니까. 예. 아니 사실 그 김성주 아나운서하고 두 분이 좀 프로그램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그 좀 그때 약간 좀 박준호 씨가 한국말을 네. 잘하다가 약간 곤란할 때 좀 못 알아듣는 척을 하죠. 오늘도 그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뭐 확실하게 뭐 저 물증 있는 건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예, 느낌상으로 저희 다 알고 있다. 저 느끼나요? 컨셉이다. 예. 아, 왜요? 왜요? 왜냐하면 이 형이 이제 그 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직장에 출근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직장 출근하면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럼 자 불리해지면 put your hands up! 맞어! 뭐 이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직장은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 형이 아 이게 한국어가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팀장님이 불렀어요 둘을 재영이하고 저를 근데 이제 팀장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녹화가 뭐 그만 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콘을 내시면서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듣고 이거를 그대로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다 오후 시간 안으로 다 끝내라 근데 막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이걸 이렇게 해서 판매점에 어떻게 배달하고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옆에서 이제 저희 그 사수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나고 나서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구나. 그래서 그냥 알아듣는 척을 했죠. 근데 이제 준영이 형은 그 책을 하나 딱 펴더니 공책을 펴더니 막 그것도 적어요. 영어로 막 적더라고. 그래서 나도 저 형도 무슨 액션인가 보다. 이렇게 잘 열심히 듣는다고. 근데 혼나 자 가서 일하세요 하고 둘이 갔어요. 자리로 딱 돌아왔어요. 근데 준영이 형님 그 사수 그분을 앉혀놓고 지금 팀장님이 하신 얘기가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지 맞습니다. 우와.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근데 그 한국말을 듣고 이 형이 심지어 영어로 다 적어. 와. 와 대단하신 분. 와. 야. 근데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 형이 이거 한국말 다 알아들으면서 그 내가 자세히 이 형의 하는 영어를 들어봤더니. 영어가 되면 뭐 오도바이. 아까도 뭐 쓰레파 도마토. 짜장 먹을 때 닭광. 무슨 얘기야? 아 이거이 완전 토종 한국인인데 불리하면 영어 쓰고 뭐 이러면서 뭔 얘기야? 아니 내가 일단 내가 디펜드 한다면은. 네. 단어 같은 거를 내가 잘 모르는 거지 우리나라 말 자체는 뭐 잘하죠. 집중하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모르는 거지만 사람이 센텐스가 있으면 문제죠.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한번 놀랬던 게 저는 준우 형이랑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하면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뺨! 내가 그랬지 내 말 뭔지 알지? 그러다 콜라 마시고 예! 막 이래요. 내가 잠깐 바람 쐬러 둘이 같이 나갔어요. 잠깐 뺨! 뺨! 그래서 팍 나오자마자 저한테 세호야 너 요즘 인생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갑자기 딱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하게 인생에 대해서 오케이? 아니, 어차피 아니, 그래. 나는 너의 팬이야 하면서 제 주먹 딱 치시고 들어가면서 빵! 나는 없지! I'm sorry! 왜냐면 텔레비전 나오려면은 어차피 말을 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잖아, 그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나도 그 쉬는 순간은 이제 좀 진지해 이제 쉬는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솔직히 자기 전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나도 순대를 내가 텔레비 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말하면 아 세호 요새 보니까 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근데 방송 들어가면 방 들어. 정말 멋져요. 이거 그리고 콜라 마셔. 나는 제가 콜라. 뒤에서 좀 챙겨주긴 해야 돼요. 네. 저 준영이 형을 적재적소 상에 맞는 표현들을 잘 써야 되는데 위태위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준 씨의 매력이에요. 아니 혹시 저 준이 형 뭐 저 마실수한 거 혹시 뭐 좀 기억난 거 있어요? 아니, 많죠. 저는 라디오 할 때 요새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되게 자유방방 돼갖고 그래서 방송할 때 예전보다는 많이 자유분방. 원래 준영이 그래요. 수습이 안 돼. 그러니까 실수란 게 본인이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전 라디오 우리 방송하면서 보면 옛날에 야 뻥치지 마 이런 거는 그게 다 편집돼. 아 그렇지. 생방송 때문에 2초 사이에 빡 야 뻥치지 마 이렇게 나오고.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누나 나는 생각하는 게 봐봐. 왜 뻥튀기 있는데 왜 그 뻥은 안 나쁜 거고 뻥치지만은 나쁜 거야? 그 뻥이랑 그 뻥이랑 달라요. 그 뻥이 달라요. 아 그래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 그러니까 나는 야 정말 자유방방 이거 유행미감인데요. 자유방방 이거 사실 저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니지만 이거 아니 죄송합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런 걸 그런 것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 얘는 밥을 많이 안 먹으니 입이 짧고 그러면 나는 영어를 그걸 번역하면 he's got a small mouth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입이 작아서 많이 못 먹는다 이런 걸 실수를 많이 한 적도 있죠. 그렇지 그렇지. 입이 짧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도 방송을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형도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똑같아. 근데 그때는 이 시대와 안 맞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다 편집됐어. 다 편집됐어. 나 진짜 이게... 방송 나가면 이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그 다음에 안 나와. 많이 했는데. 방송은 똑같이 했는데 안 나와요. 아, 왜 말을 안 하냐고. 그때 말하시면 저도 이제 준이 형이랑 방송을 맞아, 오래 했잖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준이 형이 하는 건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모습이 다 편집이 됐고 지금은 나가니까 요즘 박준영 씨가 재밌어 주시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그때도 박준영 씨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기 그런 메뚜기도 똑같았어. 메뚜기 옛날부터 메뚜기 타지. 옛날엔 메뚜기 나 진짜 같이 맨 처음 방송했었을 때가 그렇죠. 무슨 우리 학교 통영이라서 거기서 맥독이었어서 서로 저는 GOD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GOD는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올라가면서 다섯 명이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나도 속으로 진짜 너무 안 됐다. GOD는 어땠는데? 네? GOD는 특히 저기 있잖아 김태우 씨. 눈 조그만 가지고 그 친구가 노래를 다 하더라고. 우리는 그 올라갈 때 그 얘기했어요. 네. 그때는 저희도 힘들었었거든요. 야 그래도 우리가 더 나니까. 그래서 방송국에서 저희 대표님한테 전화 되게 많이 왔대요. 뭐라고요? 걘 도대체 뭐냐? 태호 씨 때문에? 아니 준이 형 때문에. 아 준 씨 때문에? 걘 방송을 왜 그렇게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저희 대표님 화나서 준이 형한테 그런 거예요. 말하지 마. 너 이제 방송 나와서 말하지 마. 준이 형이 약간 상처 받았나 봐. 어떤 생방송 프로그램 나갔는데 준이 형이 말을 안 하고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MC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박준이 형 씨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준이 형이 대표님이 닥치고 있으래요. 맞아. 그래. 아니 생방송에.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죠. 재밌게 하려고. 아니 진짜 그게 아니고 나는 너무 웃긴다. 우리나라 오면은 뭐 이모하고 말하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뭐 말 너무 많이 하고 그러면 야 이제 좀 닥쳐 그러거든. 그게 안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뭐 다치려는 말이죠.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입을 다물어라. 이거 강력한 표현이죠. 그래서 나한테 그랬거든.
야, 준아. 아니, 마, 내가 딱 차이로 그래. 아, 준아. 그 방송남님이 지금 닥쳐 이제 이랬어. 그래서 나하고 거기서 상처받죠. 이렇게 했는데 그 솔직히 좀 안 기분 좋죠. 정말 10년 전 얘기니까 요즘 시대에 너무 앞서갔던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맞잖아. 지금 맞는 네. 거죠. 아, 잘 맞아요. 아니 우리 저 이쪽으로 또 한번 넘어. 뭐 한번 가면은 여기 10명 나가지고. 예. 아, 그래도 잘 생겼잖아. 예. 아, 이제 이제 좀 쉬세요. 아, 이제 이용할게. 자, 동혁 씨는 사실 그 저 실장님 전문 배우. 아, 예, 예전에. 실장님은 참 많이 하셨죠. 예. 그런 거를 특히 좀 이렇게 뭐 하는 예. 뭐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데뷔할 때 뭐 매니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는 감독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너는 액션 배우를 할 거다. 액션이 아. 어울릴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첫 단추가 실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감독님들은 이제 이 이미지만 보고 봤으니까 예, 이제 계속 실장 뭐 이런 사장. 그 전 드라마는 굉장히 약간 좀 살벌한 그런 눈빛이 네. 맞아요. 맞아. 그윽이랑 살벌함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윽한 거요? 네. 아 저기요? 이게 봐도 되는구나. 진짜 이게 눈매가 네. 눈이 사람 눈이 진짜 사람스러워. 약간 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그 나쁜 살인자 살인자. 네. 와 멋있다. 멋있다. 아 진짜 멋있다. 우리는 그냥 안 돼. 와 실장님 이규현 씨도 좀 실장님 역할 많이 하시죠. 많이 했죠. 저는. 저는 실장보다는 조금 높은 상무. 그러면 아버지가 그 오너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거기에다가 이제 얘기 자체가 신데렐라 소스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드라마는 항상 뭐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여자 주인공들은 대부분 힘든데. 환경은 안 좋은데 당찬 여자. 대부분이 초반에 만날 때 앙숙으로 만나. 그래. 티격태격하고. 그럼 제일 많이 좀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전화로 하죠.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요. 야 정말 이쁘다. 진짜 지금 정말 이쁘다. 맞아. 그다음에 살짝 러브 라인이 약간 형성되면서 서로가 좀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그쪽이 만든 샘플 제가 다 살게요. 맞아. 안 판대. 안 팔아요. 그냥 팔면 되는데. 그냥 팔아요. 자기 집상 안 팔아요. 그냥 팔면 되는데. 자동차 타고 차문 내리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자동차 타고. 그렇죠. 자동차 앞에 서 있어 대부분. 맞아. 창문만 내리는 거. 여자가 나한테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아. 꿈의 드림카 앞에서. 딱 얘기를 하죠. 그럼 타요. 보통 여자들이 또 안 타요. 그냥 매몰차에 그냥 걸어가요. 네, 그러면? 그러면 보통 이제 거기 가서 손을 잡아 땡기죠. 땡기고. 그리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여성분들 항상 그렇게 해요. 저 상무님한테 뭐 바란 적 없어요. 맞아. 너무 전형적이야. 네, 그리고 여성분은 계속 갈길 가고 교육한 눈을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예. 여기다 여기에서 이제 배우가 욕심을 낸다. 마지막 표정은 좀 타이트바스트로 좀 당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다가 한 번 시선을 꺾지. 내렸다가 그치. 다시 한번 보지. 그때가 타이트바스트를 이런 사인은 감독님 저 좀 땡겨주세요. 아, 이거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살짝 시선을 감독님이랑 맞아요. 연기 정말 어려워요. 그것도 다 계산 아닙니까? 계산.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다 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아니 드라마 보면 항상 엔딩하기 전에 다른 데보다 딱 그렇죠. 그럼 딱 스틸이 걸리더라. 아 그게 다 그 약간 계산인 거예요? 사실 그 스틸이나 엔딩 컷도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엔딩 컷이 굉장히 뭐 원래가 대부분이 이제 이게 딱 엔딩 컷이야 하고선 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편집상으로 원래는 대본상 엔딩 컷이 아닌데 다른 장면이 예, 다른 장면 엔딩 컷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전쟁이에요. 어떻게? 왜? 이 부분이 엔딩으로 잡힐 수 있어. 나는 배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연기를 약간 엔딩식으로 해요. 보통 놀래는 것도 뭐 네네. 그냥 뭐? 이렇게 놀랄 수 있지만 네. 한번 여기서 줘요. 뭐? 모든 걸 다 엔딩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감독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지만 나는 엔딩을 걸리고 있으니까 이게 편집 시간상 이거보다 조금 더 엔딩을 땡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
그 타임 한 5분 전후로 계속 엔딩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렵네요. 아무나 못하는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가 약간 이렇게 약간 오버스럽게 연기 좀 해요. 아니 저 혹시 동혁 씨도 이렇게 엔딩 아까 지금 그윽한 눈빛이었잖아요. 엔딩 그윽은 좀 약간 좀 다를.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감독이 막 싸웠었어요. 왜요? 왜요? 저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연기는 그렇게 오버스러운 연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 일일 드라마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얘기하면 될 거를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오바를 해야 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연기 안 한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감독님이 준영이 형 이렇게 설득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답답했는지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해! 하라면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있었고 그냥 했어요. 집에 와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봤죠. 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감독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오래 가셨나요?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약간 오버스럽게 연기하는 게 맞다. 감독님만 그래야 또 좋아해요. 안 그러면 이상해요. 아니 조동혁 씨가 약간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올렸던 거더라고요. 이게 좀 더 사실 조동혁 씨가 난 깜짝 놀랐는데 아 요게 좀 저희들도 봤죠 봤죠. 아, 사진을 좀 있거든요. 네. 네, 좀 주세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네. 아 동혁 씨가 잘 생겨가지고 머리 보도. 아 이제 저 동혁 씨가 약간 그 패션 테러리스트. 아니 상체가 너무 짧은 거. 이거 기자간담회 때 이렇게 한 거죠? 여기 좀 커트리 너무 올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입은 거예요? 아니요 이건 뭐 처음 스타일리스트가 예 스타일리스트가 근데 어떻게 보면 멋있지 않아? 근데 잘생겼으니까 괜찮은 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데 이게 좀 그 많은 분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게 좀 그 아까 얘기한 굉장히 대로 이슈가 됐었어요 이슈가 좀 됐어요 아 그리고 이게 그 미국 그 디프레션 미국 망했을 때 옛날에 1920년도 뭐 30년 이때 그 패션 대공황 패션 예 네, 뭔지 알아요? 너무 옛날 패션 아니야? 저는 오늘 동혁이 형을 보고 아 형이 정말 의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때 같이 일했던 스타일리스트를 아직까지도 진짜? 아니 이게 마음에 드셨었나 보네 아니 우리 조세호 씨가 직접 입어봤어요 네 아 근데 폴라티 이걸 더 올렸는데 목이 짧은 거 아닌데 바지가 다소 좀 짧은 거 아닌가 네네네 연구 저렇게 옷까지 오면 웬만하면 안 입지 않나요? 네. 아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왔을 때 죄송한데 이 옷은 끝난 건가요? 철현이 작가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제가 아니 무슨 이날 씨에 내가 목도리를 하냐 오빠는 오늘부터 감기 걸린 사람으로 가라고 해서 세 시간을 저러고 있어요 아 철현이 작가 상당히 만족하네요 무리수를 많이 둬요 만족하네요 이 옷을 왜 입었어요? 아니 입을 수도 있잖아 갖고 왔는데요 네. 고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주면 주는 이걸 왜 아니 이걸 왜 갖고 왔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많이 살을 빼고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림해졌으니까 네. 이걸 좀 몸매를 좀 보여주고 싶다 코디가 그래서 그래? 그럼 입을게 알았어. 근데 이 티 색깔이 너무 좀 빨가니까 다른 거 있냐 그랬더니 아 두 개가 더 있다. 초록색이랑 파랑색이 있다면 그러면 신호등 또 좀 촬영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신호등이네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내일 갖고 와봐라. 보고 있자 그랬는데 또 이 녀석들이 제작 발표회 당일날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들어오면서 한 명이 그 백을 보고 아 이 색깔이 어울릴 것 같으니까 오빠 그냥 빨간색 입어 빨간색 이렇게 돼갖고 그냥 입고 나가는데 또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자켓은 없냐? 그랬더니 자켓도 없다고 아 이게 자켓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장 반응 어땠어요? 현장 반응 아우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올라왔거든요 난리 났어 뭐래요? 굉장히 수렁수렁 거렸어요 그래서 뭐야 그거 뭐야 그래서 본인은 남대문 의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드디어 이제 이슈를 받기 시작했다 내가 좀 잘 풀리게 하다 그건가? 아니면 남대문이 열렸나? 뭐지? 딱 섰어요 근데 아 좋은 반응은 아닌 거예요 약간 언짢은 표정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면 저희 나중에 스타일리스트랑 좀 싸웠어요? 아니요 근데 이날 제작 발표회 끝나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제가 올라가 있었고 그 타이틀에 걸려있어서 실시간 검색하고 계속 네. 네. 동혁이 형이 굉장히 모델 활동을 오래 하다가 이제 연기자로 됐는데 보통 모델 활동을 하면 굉장히 옷을 잘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추리닝 우리가 얘기 난 김에 우리 저 여러분의 그 평소 패션을 좀 저희가 좀 저 준비를 좀 해봤어요 예. 이규환 씨도 상당히 좀 독특한 의상을 좀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예. 다른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아 스코틀랜드가 저는 아니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저 스위스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들어야겠는데요 예? 주피터 할아버지 아니 이게 좀 아 맞아 피노키오 할아버지 아니 진짜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제 옷이고 심지어 자기 옷이래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굉장히 그 패션을 좀 아시는 분들이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 조동혁 씨 네. 요즘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실 때? 아 근데 규환이는 정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패션에는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 그래요? 이게 자기 철학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저 따위를 입었을 때요. 동혁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멋있다고 하셨습니다. 브로맨스다 브로맨스. 나한테 계속 아 진짜 아 멋있다고. 저는 왜 저요? 안날 수 없는. 예. 네? 저게 옷이에요. 어떻게 저 옷을 입고 어떻게 밖을 돌아다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거는. 이거 만약에 석준 씨가 막 농구장으로 간다면 이거 어떻게 저 반칙 해야 됩니까? 네. 아 이거는요. 도대체 난 아예 불을 체육관 불을 꺼야 돼요. 체육관 불을 끄고 끌고 나가야 돼요. 끌고 나가야 돼. 아 대리 씨 한참을 좀 보고 계신데 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그래요? 약간 느낌이 왜냐면 우리 저희가 다음 사진이 아, 데니 씨거든요. 데니 씨 거든요. 다음 사진이 데니 씨예요. 자, 데니 씨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예. 어, 이거 상당히 좀 그 예. 오래된 데니 씨, 이거 뱀이에요, 뭐예요? 장어입니까? 아, 뱀이에요. 뭐예요? 가래떡입니까, 뭡니까? 아니, 그 사실 그게 유행이었어요. 예. 예. 그게 목을 안 두르면 이게 바닥에 질질 끌거든요. 데니 잘생겼다. 아, 근데 이거는 상당히 꽃이 좀 예. 저는 원래 평상시에는 저렇게 좀 화려한 옷을 안 입어요. 아. 좀 이렇게 좀 블랙톤을 좋아해서 좀 그렇게 근데. 입고 다니는데 이때 당시에 스타일리스트가 그걸 좀 깨주고 싶었나 봐요. 아. 오빠는 너무 맨날 이렇게 칙칙한 옷, 블랙 옷만 똑같은 입고 옷만 입어. 아. 평상시에 이러면 안 되니죠? 아, 저는 평상시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일 싫었던 게 부인에게 되게 이렇게 크게 어, 맞아. 돼 있고 배꼽까지 아, 그래서 가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저 때 당시에 저 되게 말랐을 때거든요. 네. 되게 말랐을 때인데 굉장히 힘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좀 얘기 나온 김에 합니다만 이게 운동 좀 하신 남성분들이 특히 가슴 걸 운동만 하면은 이 부인액을 그렇죠. 크게 있습니다. 자 정답 보여드릴게요. 정답 보여드릴게요. 집단 테러리스트. 네. 야. 아, 바로 이거. 바로 이거야. 정말 싫어했어. 이게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명치까지 네. 내려와요. 아,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네? 러닝도 아닌 것이 반팔도 아닌 것이. 아니 이 정도면 네. 거의 가슴 드러낸 그렇죠.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건 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갖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운동을 해서? 아, 아닙니다. 이게 한참 유행이었었죠? 그쵸, 이게 유행이었어요. 이거 한참 유행할 때는 남성분들도 가끔 뭐 집을 때는 이렇게 좀 지금.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요, 진짜요.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아, 아니 왜냐면 이거 하면 다 보이니까. 진짜 이렇게 아, 네. 아, 실제로 거기 사이에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안 떨어지게. 예, 예, 예. 장난해. 아, 이거는 네. 정말 너무 심하다. 네. 이거 진짜 심하게 나오겠네. 아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아, 예. 아, 진짜 재밌네요. 그죠? 네. 아 오늘 진짜 여섯 분이 어쩜 이렇게. 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김성주 씨로 가죠. 예, 우리 성주 씨로 또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언제 끝나요? 계속 그런 거예요? 안 가? 안 가. 2회분 토크 서바이벌이에요. 그만둬. 토크 서바이벌. 2회분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한 명 남았어요. 아직까지 저 에피소드 있어요? 있어요 에피소드? 있죠. 에피소드 있죠. 있긴 있죠. 출발합니다. 있긴 있지. 김성주 씨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사실 그 김성주 씨는 우리 뭐 안정환 해설위원 뭐 그다음에 석주일 해설위원 뭐 우리 많은 분들하고 이게 해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정환 해설위원도 그렇고 좀 얘기를 막 이렇게 좀 그 편하게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가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이 약간 그 본인은 되게 쉽게 표현한다고 하는 걸 이렇게 조금 그 너무 이제 저렴하게 하는. 예. 그러니까 아, 저 선수의 플랜은 굉장히 고급지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땡큐죠 뭐 이런 거. 땡큐죠. 아, 저 선수 그 슛을 날려. 저 슛. 아, 빗나갑니다. 아, 저 선수는 저기서 숍을 봤어야 돼요. 그러면 좀 고쳐줘요? 네? 뭔가 당황하세요? 당황하죠. 당황하죠. 예. 네. 네.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연필로 쓰죠. 네. 이렇게 가로 열고 쇼부 안 됨. 쇼부 X 승부. 승부 또 X. 그러면 또 처음 하는 애들 또 위축돼요. 위축돼요. 그냥 활발하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뭐 지적하는 것 같으면 아 이거 쓰면 안 돼. 그러면 또 말 수가 없어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막 중계하다가 이제 막 이래요. 막 이래요. 안정환 씨 좀 약간 좀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좀 성깔이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야 지금 톤이 너무 낮으니까 제 사이드로 뛰어라. 분위기 지금 띄워야 된다. 그러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렇게.
이거 한 사람 민망하게 이렇게 해요. 오, 제가 이제 전반전 끝나고 야 내가 이렇게 하라는 건 조금 더 붐업시켜서 좀 파이팅 있게 하라는 얘기야. 그 기분 나빠. 그럼 형 나는 누가 하라면 다 안 해. 아유.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네. 뭔지 알겠어요. 사실은 초창기 때 그 야구 중계를 처음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걱정. 교정을 받았거든요. 앞에 있는 분 해설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뭐 왠지 알만한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해설자신데 그 저랑 야구 중계를 저는 이제 완 초년병이고 이분은 베테랑이시고 근데 이분이 제가 아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이거는 뭐 말이죠 투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딱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하면 갑자기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바닥에 그렇습니다. X.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게 무슨 차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게 무슨 차이지? 그러다가 그래서 근데 말이 그렇습니다가 더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더 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어째려 보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동그라미. 미운 거 아니야? 이렇게 쓰신 거예요. 미운 거 아니야? 그래서 도대체 이걸 못 풀겠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여쭤봤죠. 저 위원님 저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군요의 차이는 뭔가요? 그랬더니 자네 내게 잘 들어봐. 그렇습니다는 내가 말이야 내가 뭐라고 설명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고 그렇군요는 내가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렇군요는 건 몰랐던 사실을 당신이 이제 알았다는 거 아니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군요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하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당신의 설 얘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서 정말 그저 이게 그때 그 뭐 심장 말이 되네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말이 아다를 못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OX 이렇게 치는 게 이게 뭔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다를 뭐 화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는 거. 그때 왜 그 KBS에서 이영표 씨가 되게 이게 난리지 않았었어요? 네네네. 안정환 씨 할 때. 네. 약간 좀 그런 라이벌 의식도 좀 있었겠네요. 당연히 의식하지. 시청률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본연 이게 문호 영표로. 아 영표 씨가 또 잘 맞추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다 브라질에 있으면서 이영표가 몇 대 몇이를 써. 영표가 몇 대 몇이라 그랬어? 2대 1이래, 2대 1. 2대 1이래. 야, 그럼 우리 거꾸로 가. 근데 이상하게 맞는 거예요. 이영표 씨가. 신기했었어요, 그러면 진짜. 맞은 날, 그 다음날 이제 할 때 어떻게 당황해, 안정환 씨? 아, 당황하죠. 그래서, 야, 너 왜 영표는 맞추는데 너는 못 맞춰?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저는 야바이야. 그거 완전 야바이야. 어떻게 해? 그런 거 나 시킬 거면 나 안 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김성주 씨가 중계하는 걸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농구면 농구, 축구면 축구, 피겨. 뭐 피겨면 피겨. 이게 중계하실 때마다 톤이 좀 다른 거 같은 느낌이에요. 달라야죠? 달라야죠. 네.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축구, 야구, 농구.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해봤던 게 저 소치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 피겨. 피겨. 아시안게임 그 손연재 선수 리듬 체조. 그러니까 저도 새로 해본 종목인데요, 두 가지는. 그러니까 해보니까 좀 차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 저음으로 하다가 톤이 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좀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짠짜자자자잔짜자 하다가 축구는 골이 한 골, 두 골 이렇게밖에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골 장면을 놓치면 캐스터는 바본 거예요. 왜냐면 그 순간을 놓치면 중계할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도 짠짜자잔 하다가 슛!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 정말 오른쪽으로 패스하고 상대 쪽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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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그걸 놓치면 캐스터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전이 돼 있네. 시원시원해. 피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거? 피겨는 굉장히 그 섬세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피겨나 리듬 체조는 그 기술 점수하고 예술 점수를 합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처럼 공연 보듯이 접근해야지 승부처럼 막 이거 지금 뭐 트리플 악셀 착지 성공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보면서
목소리가 좀 얇아야 됩니다. 얇고 그 감탄사를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아, 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점프에서 착지를 탈 때마다 감탄사가 하나면 안 되고 감탄사가 얇게 아 예 오 이렇게 컨그레츄레이션 very good congratulation oh my god 그래서 목소리가 그래서 여성 캐스터가 많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승부를 가르는 데서는 남성 캐스터에게 굵은 목소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리듬 체조하고 피겨는 남자 반 여자 반 이런 느낌의 캐스터가 참 그 잘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조금 목소리 굵은 편이어서 저는 그 여성 해설분들이 이렇게 좀 해설을 하시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선수가 아무래도 나가는 거니까.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요? 저희 나라 선수가 이렇게 김연아 선수나 이렇게 하면은 역시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완벽해요, 훌륭하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 돈이 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김연아 선수와 약간 라이벌 분들이 하면은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모자라요. 약간 이런 뜻. 모자라요. 힘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회전이 느려요.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분들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재밌으니까. 아, 여기 너무 아파요. 우선. 그죠? 예, 치유하세요. 우정경인가 봐. 자, 오늘 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사진 나갔습니다. 사진 나갔습니다. 네, 사진. 네. 하나, 둘.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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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